127시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사는 아론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일을 담은 실화입니다. 어느 날 혼자 협곡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비좁은 협곡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돌들이 막 무더기로 그 좁은 협곡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협곡과 협곡 사이에 자기의 팔이 바위에 끼인 채 꼼짝을 못하는 상황을 그가 정신 차리고 발견하는 겁니다. 몸부림쳐 봤어요. 그러나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5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협곡에서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그는 초인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위에 껴있는 이 팔을 지렛대 올리죠. 그냥 이렇게 땡겨가지고 팔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로 자기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무려 한 시간에 걸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탈출에 성공을 하죠. 구조가 됩니다. 가족품에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팔을 내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그리고 잘라낸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그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왜 했을까요? 팔을 잃더라도 생명 전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했던 인터뷰를 보면요, 그는 심지어 그 팔을 끊어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가족 만날 수 있구나. 내 앞에 인생이 다시 열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잘라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 한쪽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이 손과 발과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의 기관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류의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서 미꾸라지가 막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단이 한국 사회에 아주 비성경적이고 또 아주 반사회적인 행태를 저지름을 통해서 한국교회 자체가 이 위축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는 부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그 안에서 고통과 신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당장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오늘날의 그 흰놈의 장소, 이 골짜기, 이 사진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과거에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의 왕 아하스와 또 므낫세가 사람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을 제사로 드렸던 아주 극악한 우상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를 철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를 온갖 이스라엘 성내의 쓰레기를 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쓰레기, 그냥 매립지로 쓰레기를 다 태우는 장소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흰놈의 골짜기는 예수님 당시까지 수백 년 동안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길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8절과 49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소금은 살균 작용이죠.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한다. 소금을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배추 같은 데 막 뿌리잖아요.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써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은 지옥은 영원한 불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더러운 죄를 심판받는 것이 지옥의 현장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의 운명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희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희망과 감사의 삶. 코로나19가 2년째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을 미리 선점했던 그런 몇몇 나라들은 이미 집단 면역이 거의 다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를 보면요, 벌써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곳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대체 이 집단 면역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막연한 현실이죠. 이런 막연한 현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 3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달라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단 하루도 우리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듯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기운이 나는 것이고 그때에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린 용기가 샘솟는 것이고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문제 계속 터져나오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막중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를 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얻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사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렵어요. 근데 희망마저 없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크리스찬이 가진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희망,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게 해주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막 지금 쪼들리고 막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고 내가 정말로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도요, 내 앞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희망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까지도. 13살 유태인 소녀인 안네 프랑크는 나치 군인들을 피해서 무려 2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쓴 일기가 그 유명한 안내의 일기입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세계가 지금 집안에 있는 조그만 밀실에 온 가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게슈타포와 독일 군인들이 막 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온 집안들을 다 돌아다니고.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버티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안네 프랑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쪼여오는 죽음의 공포, 이 나치의 죽음의 총뿌리 앞에서도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신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확신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일제시대에 그 모진 박해와 그 모진 순교의 행렬을 이어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뭡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고초와 고난을 겪고 마귀와 세상의 압박과 시련을 겪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처럼 제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거세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크리스천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이면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일단 좁아집니다. 시야가 멀리 못 봅니다. 넓게 못 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압박 상황만 바라보면서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람은 원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땅을 바라봐요. 자꾸만 현실만 바라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니까 한탄만 터져나오고 낙심만 터져나오고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그냥 내 입을 꽉 채우고 우울증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서 인생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 돌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아주 탐스럽고 포동포동한 지렁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달려갔어요. 한 마리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지렁이를 딱 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친구 물고기가 콱 잡아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저 지렁이에게는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어. 너 그거 먹으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가게 돼. 뭔 소리야? 네가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낚시꾼의 식탁에 이 물고기가 조림이 돼가지고 올려가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탐스러워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무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사, 사명, 이것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죠. 심지어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버려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인생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마저도 휘청거리는 그러한 모진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도전해 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우리가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꽃피우고 이 땅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 수영선수로서는 세계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 도버 해협이죠. 이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위대한 수영선수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35km 이 카탈리나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단독 고 수영 요 도전에 나왔어요. 이게 초인적인 도전입니다. 16시간 이상을 그냥 수영을 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먹지도 않아야 되고 쉬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헤엄을 쳤지만 갑자기 해무라고 하죠. 안개가 바다에 꽉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감각을 상실을 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800m 앞에 카타리나 섬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똑같은 안개를 만났음에도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인터뷰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안개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카타리나 섬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 그 천국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짜잘하고 잔챙이 같은 것들에 눈을 돌려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LH 사태 보십시오. 너도 나도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것이, 아,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보니까 동료가 저쪽 뭐 지부의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이게 뭐 얘기가 돌았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어떤 분은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지 못하고 끊기 전에 막 수화기 넘어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만약에 바라봐야 할 것, 이 공무원 규약집, 여기서 눈을 떼지 않았다면, 시선을 떼지 않았다면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우리도요, 내가 받았고 또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마귀가 던져주고 세상이 유혹하고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를 안목의 정욕이 속삭이는 여러분 그런 것들, 조족지열, 소탐대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것, 썩어져 갈 것, 여기에 우리가 손을 내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꽃피울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죠. 천국으로의 길이냐, 지옥으로의 길이냐, 영생으로서의 길이냐, 영원한 형벌의 길이냐, 제3지대는 없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가끔 집 앞에 나와 어디를 갈 때 단풍 줍쇼 하면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나사로가 손 내미는 그 손을 탁탁 치면서 어따 대고 손을 내밀어 하면서 꾸짖었겠죠. 그러던 그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쳐다보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자기가 그렇게 인간 같게도 여기지 않던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 부자가 구걸을 합니다. 주여,
저 나사로를 저에게 좀 보내주셔서 제발 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똑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당해요. 최후의 심판이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또 한 번의 요청을 합니다. 간구를 해요. 주여,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신음하는 이 지옥에 내 형제자매가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그거 듣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즉 누군가 말씀을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고 그들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레 짐작하고 스스로 위축 받아 있습니다. 아, 이젠 전도가 안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택시를 탔어요. 교회를 오는 길이었습니다. 점잖게 생기신 택시기사분께서 운전을 이렇게 아주 쫙 하고 계셨어요. 제 아내가 이제 좀 전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지옥 있고 구원 받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그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그럴 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 바빠서요.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예수 믿으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근처에 다 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머니 제 50년지기 친구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자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내가 이번에 자네 꼭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내가 비행기표 끊어서 갈게 50년지기 친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가 미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 아내가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교회 다녀야 한다고 구원의 백성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제 아내 요금 낼 때 이 택시기사분이 요금을 엄청 깎아줬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경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전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빨이 좋으면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이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쫙 이렇게 끌고 가면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할 텐데, 아니면 내가 선하게 잘 살고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감화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논리적이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 위축받고 우리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말 좀 잘하고 논리적이고 잘 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야 믿고 전해야 듣고 우리가 나가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전하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 있는 복음의 씨앗, 거절대로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씨앗과 같이 발아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열매 맺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유 청년 지도자인 토리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아이고 누구 전도할 사람 없을까. 근데 승무원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커머면서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좋은 그러한 표정을 지고 있습니다. 아, 저분을 내가 위로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타서 인사를 나누고 아, 요즘 오늘 좀 얼굴 힘들어 보이십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결국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승무원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눈물까지 줄줄 흘리더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마음으로 비행기 오늘 승무원 역할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천국의 확신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는 겁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토리 존슨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활짝 핀 얼굴로 목사님 너무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언젠가 다시 비행기 안에서 뵙던지 그렇지 못하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날이 있겠죠. 네, 그럴 거예요. 이번 주에는 꼭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토리 존슨 목사님이 어제 탔던 그 비행기 같은 경로를 매일마다 운행하는 그 비행기가 추락했고 전원이 사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이 승무원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의 관문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네가 전해라. 네가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진정으로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 천국을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도 듣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희망과 감사의 삶을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슬픔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까짓것 세상의 유혹과 죄 여기에 우리는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헌신,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확신, 이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전파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천국의 확신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